네, 오늘 월요일장 노랑이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섹터와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까뮤 ENC, 써니전자, 안랩 세 가지가 꼽혔는데요. 우리 이주연 해결사께서 오프닝 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의 관련 종목입니다. 써니전자가 가장 궁금한 종목이라고 우리 노랑이 분들이 꼽아주셨네요. 네, 역시 이 정치 테마주 하면 이주연 해결사다. 이런 알고리즘이 형성이 됐어요, 벌써. 네. 네, 지금 또 돈 워리포트에서 이 정치 테마주 언급 많이 해주셨고 또 써니전자 특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마 좀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써니전자는 이제 돈 워리포트에 이제 편입이 되고 근 한 달 가까이 수익권 갔다가 조정이 나오는데 이중 바닥을 만들기 위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저희 톡방에 계신 분들께 음봉이 나올 때마다 계속 모아가라고 비중을 확대해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갭 상승하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는데 서울시장 아니면 뭐 대권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모멘텀이 지속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내릴 때마다 과감히 여러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까뮤 ENC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네네. 상한가 들어가고 제가 이제 상한가 풀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상한가 풀리고 한 3에서 5% 내에서의 이제 단타 물량을 이렇게 흡수를 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상대로 일단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마 까뮤가 지금 현재 까뮤 ENC, 안랩, 써니전자 그리고 뭐 다물 멀티미디어라든지 GSE라든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지금 단연 대장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들도 다 같이 흐름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갭 상승을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음봉으로 쭉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지 않았다라는 부분 가격을 유지를 하고 양봉으로 유지를 해줬다라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써니전자 물론 도노리포트에서는 제가 이 목표가를 굉장히 저항 라인에서 딱 잡아드렸는데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이 대선 테마를 가지신 분들은 평단이 낮다면 내릴 때 이렇게 모으신 분들께서는 네. 좀 긴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5,700원, 5,800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까뮤 ENC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상한가가 마감된 자리가 딱 전고점 부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에 이제 좀 물렸던 그런 물량들도 빼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주말에 나온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상따를 한다든지 단타를 들어온 물량들 오늘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고점에서 상한가를 여러 번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말은 즉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한 매물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갭 떠서 강한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까뮤 ENC는 신고가예요. 지금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좀 어려운 부분이고 대선 테마니까 좀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써니전자도 상승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올 거다. 5,800원, 5,7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써니전자는 네. 제가 방송에서 너무 이 계속 강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하셨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으신지 이번에 좀 대장자리를 뺏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유통 물량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거의 90% 정도가 유통 물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많네요. 예, 대주주가 지금 여러분들 혹시 써니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내가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네. 대주주 지분이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회사 치고는 실적을 꾸준하게 그리고 필수적인 전자부품에 들어간 필수적인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판단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번에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너무 긴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안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잘 끌고 가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네. 이 까뮤 ENC랑 써니전자 안랩 세 가지 종목 모두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탑승하는 건 좀 늦을까요? 이렇게 계속 갭을 띄우면서 갈까요? 이 종목들이? 일단 네. 갭을 띄울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솔직히 까뮤 ENC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 제가 내일 아마 공략을 할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런 자리에서 좀 가급적이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선 테마 윤석열 관련 주들 네네. 그리고 홍정욱 관련 주들 이렇게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시세가 크게 터지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한번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요. 새로운 종목으로요? 네. 또 괜찮은 종목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해서 계속 이쪽 섹터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